재단할 책이나 용지를 넣고 페이퍼 가이드를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 줍니다. 용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원고 고정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고정시켜 줍니다. 재단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전핀을 눌러 풀어주고 손잡이를 내려 용지를 재단합니다. 파란색 안전 커버를 위로 올려 빼줍니다. 손잡이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툴박스 뚜껑을 이용하여 칼날 아래를 받쳐주면서 손잡이를 내려줍니다. 3mm 육각 렌치로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손잡이를 들어올려 날을 빼준 후 새 날로 교체해 줍니다. 재단목이 있는 밑판 나사 두 개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화면과 같이 오른쪽 홈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운 후 덮개를 빼줍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재단목을 들어 올려 빼준 후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바꿔 교체해줍니다. 최대 재단폭 310mm로 A4 용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400매까지 강력하게 재단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페이퍼 가이드가 정확한 재단을 도와주어 편리합니다. 안정감 있는 받침대로 재단 작업 시 재단기가 움직이거나 밀리지 않으며 업그레이드된 눈금판으로 더욱 정밀한 재단 작업을 도와줍니다. 원고 고정 레버가 종이를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어 많은 양의 종이를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 받침대가 있어 재단되는 원고를 잘 받쳐주어 편리합니다. 손잡이를 고정시켜주는 안전핀과 재단 시 칼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파란색 안전 커버가 있어 안전한 재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오피스는 본사 자체에 철저한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 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